자, 그러면 그 7월달 그 올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로 거의 상반기 같은 대회들이 나가는 게있습니다.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그룹을 지금 나름대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님께서 MBC 대회 때 A적으로 선거를 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여름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 대회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여름철 열심히 하셔서 마을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음식은 우리 김윤미 회원께서 떡은 우리 예수 제모님께서 여기서 선급 자축위원회에서 들어주시고 음식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6월 월계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을 보시면은 전월 요금이 250만 2011원, 찬조 10만 원이 있었고요. 판매 대금이 125만 2천 원. 회비가 43만원 대출되었고 그 합계가 428만 8,011원. 지출 부분을 보시면은 경비란이 77만 4,450원. 경조사비가 15만원. 감사합니다. 지금 샤워실에 가보시면 그 선풍기하고 방충망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권정환 회원님께서 특별히 참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아니 작년에 올해 그 3월 달입니까? 그 우리 회원 제일 막내인 김민선 회원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잘 무사히 잘 마치고 잘 갔다 왔습니다. 피나 쓰자마. 오늘 또 정 회원이 되는 회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 다 시킨다, 그러면. 정 회원 되기 어렵다. 아까 긴급하게 저희도 사회를 마치고 했는데 마쳐가지고 반당일치로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 끝이 아니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한 명에 따라서 반대한 사람 몇 명 있었다고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는 반갑습니다. 김수현입니다. 네, 운동은 2개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3개월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한테 매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제일 끝에 계신 우리 이혜규 회원님이십니다. 또 우리 정정희 씨 회원님과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분은 우리 진소정이라고 회원이 있는데 오늘 아버님만 보내고 작년에 또 온답니다. 또 이따 온답니다. 예. 그렇게 아버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연석 씨라고 나이는 41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정 씨. 예. 강수민입니다. 예. 강수정 씨. 반갑습니다. 여기는 도민아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이. 제일 무서운 한 마리 있겠느냐만은. 많은 도움과 조의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 우리 장상현 옛날에 우리 해운대 클럽 회원이었습니다. 앞전에 그 뭐 수박 아, 앞전에 결혼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올레 대회를 마쳐가지고 수박가지만 보통 사과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결혼식 잘 하고요. 지금 잘 살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애 나오는데. 싫어. 네, 애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이제 와이프 운동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학교 직전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전 회장하고 회장들 그 모임 청소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
정상클럽에 가서 이제 그 공을 쳤습니다. 공을 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상클럽은 보니까 이제 요 산 속에 있는 그 천막을 치고 한 보통 한 10여 정도 되는 그런 야외구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저 대비를 또 뭐 15,000원을 받아요. 경제 클럽을 많이 아껴주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시는데 먼저 우리 강정임 자문님, 그리고 김영태 직전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아직 뭐 안 나오시네. 그리고 안도윤 운영이사님, 그리고 이정희 운영이사님, 그다음 이함용 운영이사님. 잘 나옵니다. 자, 이팀 파이팅. 자, 자, 안돼, 안돼. 자, 이팀 파이팅. 와, 멋있다. 예, 신혜야, 고맙다. 고맙다. 와 있지. 아가씨. 그럼 저희 전부 다 여성 넘지대.
뭘 보라고 말하시는데 약간 정말 아파했지만 소리 왔다 내가 언제 한 거 했다 다시 여기 별일, 여 별일 있을까 봐 카메라 왔거든. 별일 없어야지.